적어도 91년도 소련이 붕괴하고 뒤이어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세력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제로가 돼버렸고요. 한때 우리나라의 80년대 워낙 이제 전두환 군사 정권의 폭정이 심했을 때 사회주의 경도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90년, 91년 소련 붕괴 뒤에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을 막 보니까 거기를 어디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이른바 체제 경쟁은 끝난 거예요. 그 만약에 아직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북한에선 자기들은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게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수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사실이에요.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내서 자기 상상 속으로 만들어놓고 그들이 활개친다고 얘기를 하면 진짜 활개치고 있는 과거에 억울한 범죄자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역사 그런 사람들의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앞으로 그리고 그 정당화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정당한 일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진보 인권 운동하는 사람, 평화 운동, 통일 운동하는 사람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몰아서 이제 잡아놓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누구냐? 그런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단정한 사람이 누굴까? 그 전날, 광복절 하루 전날, 8월 14일이죠. 저녁에 시청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식국미사가 있었어요. 네. 뭐 식국미사 제목은 정확하게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회복을 위한 식국미사 좀 길죠, 이름이. 그런 미사였는데 그 미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옆에 이른바 집회 방해를 위한 집회. 방해 시위대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고성능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슨 말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구호만 반복해서 외쳤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저는 집회 현장 굉장히 자주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도 많이 하고 뭐 이재명 뭐 구속, 어제 윤석열 보니까 구속. 그때는 그날 이제 뭐 윤석열 구속이 아니죠. 아니, 문재인 구속, 맞아요. 김정숙 맞아요. 구속, 이재명 구속, 송영길 구속, 추미애 구속, 조국 구속, 김남국 구속. 네, 맞습니다. 무슨 죄로 구속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명분도 계속 구속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빨갱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좌파 빨갱이니까. 좌파 빨갱이라고 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 그러는 거죠.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자 이른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전체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공산주의나 이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람들을 잡아왔던 방식을 생각하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50% 정도를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단정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단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국가 세력과는 어떤 일이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또 협력도 안 되고 타도 처벌 이것만이 이제 법적으로는 유일한 대처법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을 윤석열 사상으로 무장한 단일 사상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시스트 전체주의거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본인이 뭐랄까요 민주화 인권 진보 운동가로 위장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다. 척결하거나 아니면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유민주주의자로 위장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들이 이 사회 전체를 파시스트 국가 그리고 이 파시스트 체제는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전두환 체제, 박정희 체제, 이승만 체제, 나가 식민지 체제까지 이런 체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온 국민을 다시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